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키네시스 25,000 깔끔하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패시브 일렙스 쓰는구나. 저번에 키네시스 하신 분도 패시브 일렙스 쓰던데. 맥 15%에 아이엑스 4%. 테네브리스레이. 고귀한 EPI 번지 에디 세 줄이네요. 야, 깔끔하네. 12% 에디 2%에 마력 11 인트 6인가요 이게? 기본이 25 아닌가? 리레딩 원래 번지가 있지 않나요? 안 보이는군요. 그냥 쓰는 거 같군요. 104 추업 성배 6에 44 분노한 자쿰의 벨트 마력 9 12%의 마력 10 방법 5 40 30 20 아케인 쉐이드 99초 아케인 쉐이드인데 99초면 낮은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 아래 마력을 봤어야 되는 이 167이군요. 고맙습니다. 피어리스 펜턴트. 가이시 달려있군요. 4에 48. 자기 썩작이 되어 있군요. 네네. 61초. 74, 28. 오케이. 웅축이 놀 10성짜리가 등장하는군요. 뜬금없이, 야. 응축이 놀 10성짜리. 투악마 자기 되어 있는 거군요. 정말 뜬금없이 응축이 놀 10성이 들어오는군요. 야. 불비마. 88초. 완작 되어 있는 9의 마력 10. 4의 80초. 에디 1.5줄에 18%. 113초 18%의 마력 10에 인트 14. 크리크리 쓸샵. 3크뎀이군요. 6에 54초. 마력 9가 오른 자기군요. 인트도 한4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6에 40초. 마이스터 이어링 에디 2줄에 15%. 기지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7, 3, 21. 기지 7작이 되어 있군요. 마마크의 크마방. 애매하군요. 치료 배지, 치료 세트. 방마마의 방보보의 40, 40, 30. 옵션 좋네. 에디 마력 데미지 인트 마력 보공 데미지 인트 76초 966에 매지컬 작 되어 있는 페어리 하트 펫은 3 푸펫마를 하고 계시는군요. 유니온이 5697 사냥 중이셨나 보군요. 그러면 기본적인 링크는 다 있을 것 같군요. 그렇죠.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무엇이 궁금하셔서 연락하셨습니까? 제가 다음 달에 네네. 어떤 것부터 템을 바꿔야 될지 조언을 받고 싶어서요. 금액이 혹시 투자가 어떻게 되시나요? 100억 이상은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망토, 견장, 상의, 모자. 모자는 지금 템창에 직접 하려고 준비해둔 게 하나 있어요. 그렇습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좀 꺼주시겠습니까?
무슨 소리죠 지금? 어디서 무슨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요? 방송 보면서 지금 통화를 해서 그게 어? 두 번 이렇게 아 방송 소리를 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송 소리 껐어요. 아 네네. 아 모자가 약간 놀공원 이런 거 좀 섞여져 있는 자기군요. 네 놀공원 3작 이후에 30화다 그랬어요. 아... 아 직작을 하시려고 하시는군요. 네 모자가 메모리 계속 안 나오더라고요. 뭐 에디 물품도 혹시 사놨나요? 아니요 별만 보고 토드를 해서 나머지를 돌릴 생각이었어요 모자는. 아 이렇게 벨트도 바꾸셔야 되고요 결국에는 그죠? 네네. 벨트, 그래서 망토, 견장, 상의 그리고 모자. 마이링이 지금 없어서. 네네. 마이링을 먼저 해야 될지 방어구를 먼저 해야 될지. 아니면 무기 튜브를 해야 될지 세 가지 중에 고민이었어요. 일단은 기본적인 구성을 좀 먼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네요. 뭐 사냥하거나 뭐 그런 거에 좀 불편함이 있나요? 아 상영에는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무기도 어차피 17성 달긴 달아야 되고요. 네네. 네. 그다음에 어차피 나중에 큐브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나머지 아케인을 하셔도 되고 나머지 부위를 어차피 구성은 좀 맞춰놔야 돼요. 아 네. 뭐 일단 기본적인 구성을 중간을 좀 맞춰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마이링을 사는 것이 맞는데. 그 다음부터는 네. 실상으로는 이제 22성이라든지 이제 놀장템 이런 네. 데를 들고 와야 돼요. 구성을 맞춘 다음에요. 뭐 하이처럼 이렇게 두 줄 해가지고 뭐 추억 괜찮은 걸로 해서 뭐 한다든지 이제 어차피 구성 이제 나머지 17성 안 되어 있는 거 뭐 유닉들 한다든지 구성을 맞추신 네. 다음에 벨트하고 그 다음에는 한 번에 쫙 올리든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직접 하실 거면 아까 모자처럼 하시는 수밖에 없고. 그러면 네네. 하나하나를 바로 22성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17성 정도의 템으로 전부 맞춘 다음에 그 뒤에 올리는 게 좋을까요? 아 저는 기본적으로는 좀 구성을 맞추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100억이면 어차피 뭐 네네. 나머지 부위를 다 맞춰야 되니까는 그게 그 금액인 것 같아가지고 아... 구성을 맞춘 다음에 어차피 다시 되팔 수 있으니까는 그 다음에 맞추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럼... 실질적으로는 네. 자기가 얼마나 원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럼 무기 스타포스나 큐브보다는 방어구부터 좀 갈아치우는 게 좋은 것 같다 하시는 거죠? 아 이게 아무래도 좀 도박수다 보니까는 저는 개인적으로 도박선 잘 안 좋아하거든요. 큐브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엠블렘도 결국에 나중에 또 손보셔야 되고. 네, 엠블렘은 에디만 조금씩 건드려고요. 아, 윗잠은 안 건드리십니까? 윗잠은 지금은 그게 정보 붙은 것보다는 나아요. 아, 그렇습니까? 크리가 부족한가요? 크리가 아래랑 위에랑 둘 다 빠지면 8포가 부족해요. 근데 크리 자체가 좀 너무 부족.. 아니 방모가 너무 많지 않나요? 네 그래서 무기랑.. 무기에서 방모를 빼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럼 또 나중에 또 엠블렘에서 윗잠을 돌리면 또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겠군요. 네 윗잠.. 엠블렘에서 방모를 가져올 이유가 별로 없어서. 그래야지 엠블렘 방모가 빠지면 무기의 방모가 아예 없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럼 보조를 새로 사야겠네요. 아 그렇죠. 엠블렘 방모가 만약에 들어간다고 치면은 그럼 어떻게 보면 마력 9%라든지 그런 게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방어구부터 전부 맞추고 그 뒤에 하나하나 맞추는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네네 방어구 먼저 맞추고 뭐 마이스터링 17성 끼실 거면 끼셔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는 맥시멈 템으로 가야 돼요. 자기가 이제 뭐 원하는 추업에 뭐 AD 구성이 있으면 자기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런 매물이 없을 때는
아니면은 주구장창 기다리는 수밖에 뭐 사실 없죠. 네, 그래서 기다리다가 네. 이벤트 코인샵 전부 털어서 모자만 만들어놨어요. 아, 그렇죠. 모자 아주 탐나는 모자로군요. 모자 이거 얼마 들었습니까? 매소는 1억 아래로 들었습니다. 아, 코인이 자기가 열심히 노가다 해가지고 만든 그건 맞습니까? 네, 두 아. 페이지 캐릭터 코인을 다 털었어요. 아, 쉽지 않았겠군요. 이벤트 기간 동안 유니온을 3천 가까이 올려서 아, 그 유니온 코인으로, 중요하죠. 네. 아, 6천까지는 일단 올리시긴 하셔야 되겠네요. 근데 곧 6천은 될것 같아요. 뭐죠? 왜 놀공원작을 선택하셨습니까? 놀공원을 하나는 붙여보고 싶었는데, 하나 붙이니 욕심이 났나 보군요. 네, 리턴은 없이 했어요, 적어도. 아, 그쵸. 리턴 하려면은 한장 붙이는데 많이 깨지니까요. 왜 나머지 적도 한번 다 발라볼 생각은 없었습니까? 그냥 던지는 식으로. 세 번째 마력 여기 붙어서 네네. 여기서 더는 붙이면 안될것 같았어요. 아, 그렇군요. 아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있으십니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게 맞추신다는 것은 이제 하드윌까지 가시겠다는 거로군요. 네, 당장은 하드 데미안을 보고 있고요. 네네. 아, 하드 데미안이 어느 정도입니까? 47층 정도면 최소 컷이라고 하는데, 네네. 지금 아주 약간 부족해요. 아, 아주 약간 부족합니까? 아주 네. 약간 부족하면 뭐 사실상 나머지 템만 대강 들고 오면은 되겠군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아. 그 위에 하드, 루시드, 하드까지를 목표로 잡고 있긴 해요. 다 오셨군요. 포스 중요하죠. 아, 저도 포스 올리는 게참 힘드네요. 더 궁금한 사항은 더 없으신 것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